2년 전인가 3년 전에 선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센더 제품인데요. 선물 받았고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선물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구독자 여러분들, 픽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질문 주세요. 고마워. 거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들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경쟁 프로그램이라서 감사한 거는 이제 끝났고요. 프로그램 하면서 촬영도 해야 되고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신경 쓰게 되게 많아서 제가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이후로 꿈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열심히 했던 게 욕하면서 일어났어요. 와!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그 정도로 뭐 기분 좋은 스트레스, 기분 좋은 뭐 바쁨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제 앨범도 이제 나오고 싱글 How to Love이란 곡은요 제 얘기고요. 애시당초 저는 곡을 만들 때 주인공의 설정을 잡아놓고 가요. 지독한 컨셉 중이죠. 상상을 할 때 만든 게 인기가 그래도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만큼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How to Love, 사랑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Tell me how to love 막 이렇게 노래 불러요. 2절부터 이제 폴킴씨가 등장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됐어요.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형한테 부탁을 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픽보이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 이런 방향성을 충고를 해주는 역할. 그리고 폴킴의 유명하고 좋은 곡들이 가사로 다 묻어있어요.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아마 사랑을 하시는 분들 혹은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걸 듣고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고 공감이 되고 리프레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뭉치게 됐냐면요, 계획 없이 사실 됐어요. 두가 한 명이 툭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자연스럽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미리 봤는데 그때 약간 조금 더 조심할 걸. 왜냐면 주위 분들이 너무 다 미남이시고 잘생기셨으니까 제가 너무 얼굴이 막 붓고 빨개가지고 그거는 후회하진 않는데 약간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게 제 모습인데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즐겁고 즐거운 방송 이전에 굉장히 즐거운 추억거리와 즐거운 여행 갔다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영어 교습소가 있습니다. 초보를 위한 기초 영문법이라는 책을 샀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한 이유는 저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거든요. 해외 팬분들한테도 좀 소통을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I, my, me, my, me, my, me, my, someone, somebody, anyone, anybody. 나중에 꼭 슈퍼스타가 돼서 이걸 마스터한 날이 오겠죠? 아, 그럼요. Hello, what's up, everybody? My name is Pickboy. I'm from South Korea. I'm in Marikleru. I will a world famous sports star. 그 Thank you so much. 두 번째는 스투시의 선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껴요, 평소에. 선글라스는 막 화려한 것보다 이렇게 좀 무난무난한 게 좋더라고요. 아, 이건 그리고 머리띠처럼 쓸 때도 되게 좋고. 옛날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보면은 유지태 선배님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뒤로 끼고 나와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란 거.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액세서리인데요. 이거는 질샌더 제품인데요. 선물 받았고요. 진짜 무난하게 꼈다 빼는 아이템이고 이거는 제가 샀어요. 뭐 종소리 귀걸이입니다. 두 번째 칸은 루이비통 목걸이인데요. 금색 목걸이죠. 근데 이거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선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세서 잘 못하다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산호초를 빼버리고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자, 이거 역시 팔찌입니다. 루이비통 팔찌고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선물이에요. 아, 제 지인분들이나 이제 그 친구나 이제 뭐 동생이나 형 누나들이 선물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스왈롭스키에서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탁 끼고. 아, 그래가지고 너 그래서 뭐 했다고? 이거는 코코크래쉬 반지입니다.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끼는 반지입니다. 네, 이거는 생로랑 팔찌입니다. 제가 뭐 굉장히 뭔가 명품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네! 아무튼 뭐 제가 산 것도 있고 뭐 다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산 것도 한 20% 지분이 있어요. 이 케이스도 선물 받았네요? 마르셀이라는 브랜드의 더비 부츠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신고 다니는 건데 일단 쉐입이랑요 가죽 질이 진짜 좋아요. 요즘 이런 신발 굉장히 많이 신잖아요, 더비슈. 그래서 저는 강추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부츠는 되게 재밌는 게 이 뒤에가 뻣뻣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접으면 이대로 접혀요. 가죽이 부드러운 것도 있고 이 브랜드의 방향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접어서 신고 다녀도 되는 신발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게 많이 신고 너무 좋아요. 아, 그냥 가죽 냄새가 알잖아요. 많이 신으세요. 진짜 이쁘고 가죽이 진짜 좋아요.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이 슈프림 헤어밴드인데요. 굉장히 슈프림을 좋아합니다. 겉멋이 아니라 자기가 뭐 뭔가를 할 때 자기한테 취할 만한 멋이 있으면 저는 적당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하냐면 러닝할 때 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테니스를 배울 건데 테니스를 할 때 끼려고 계속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쓰던 거고요. 진짜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 상했어요. 땀에 삭은 건지 아니면은 오래돼서 이렇게 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자주 애용하는 밴드고요. 열쇠고리인데요. 이게 뭐 산악용품 그건데요. 저는 바지에 낄 때가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명패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옷을 주시는 분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혹시나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브랜드에서 옷을 주면은 기념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는 SIC, 이건 나이키, 이건 This is Never Dead. 이 세 가지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근데 더 유명해지면 막 너무 감사하게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멀리서 뭐 뭐가 벨트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 열쇠고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전용모입니다. 군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 이거를 예비군 때 쓰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화려해서 창피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요즘에 군대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군대 친구들이랑 연락을 되게 많이 하고 심지어 다음 주에는 제 부대에 놀러 갑니다. 부대 주위로. 이때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 줄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인연도 많이 얻어왔고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전용모. 또 말씀드리자면 향에 관한 걸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뭐 너무 유명한 바이레도의 블랑시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저한테 잘 맞고 이 향을 왜 좋아하냐면 그리고 제가 여행 갈 때마다 향수를 또 잘 갖고 다니거든요. 미국 갔을 때도 이 향수 가져와서 이 냄새 맡으면 진짜 미국 생각이 나요. 그것도 그렇고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템버린지의 핸드크림인데 이거는 특이한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툭 눌러서 짜는 건데요. 핸드크림 잘 안 발라요. 근데 발라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무대 오를 때 저는 마인드 컨트롤 할 때 향에 좀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라서 가져왔고요. 이것도 바이레도의 립밤입니다. 이거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선물 받았는데 디자인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향은 없어요. 근데 뭐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지압 슬리퍼를 가져왔어요. 제가 평발이에요. 약간 평발이라서 오래 못 걸어요 제가. 근데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작업실에서 신고 다니려다가 너무 멋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신고 작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만 신는데요. 가끔 점프도 살짝 뛰어요. 좀 더 많은 자극을 느끼고 싶으면 많이 한번 신어보세요. 저 믿고 지압이 저 뭐 만물상 같네요. 사실 거예요? 그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용도가 다 달라서 가져온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헤드폰은 내돈내산이에요. 아 하나 빼고요. 이건 음악 작업할 때 쓰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 아무튼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되게 좋고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스피커 못지않게 되게 좋아가지고 집에서 작업할 때 이걸로 종종 하곤 합니다.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더스트백에 이런 더스트백까지 있으면 뭔가 기분 좋지 않나요? 두 번째 헤드폰은 이 뱅앤올룹슨에서 너무 감사하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어디지? 이거 라이트야 레프트야? 보시면 아시겠죠? 레프트야 라이트야?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전 이거 언제 끼냐면 모순이 있긴 한데요. 가죽 제품이 제가 운동할 때도 낍니다. 이쁜 아이템은 운동할 때 또 끼면은 누가 보는 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저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나이저 제품인데 이건 제가 디제잉을 할 때 쓰는 헤드폰인데 이 헤드폰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한쪽이 이렇게 잡혀요. 한쪽만 딱 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소리도 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런 리액션을 좀 피드백 봐야 될 때 지금 어때요? 일단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마리끌레르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마이 10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소중한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소개해드린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종종 뭐 TV에서 혹시 뵈면 어? 최대가 아는 앤데? 그런 느낌으로 친구 보듯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비가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져도 하우틀러브 한번 들으면 다 풀려요. 많이 들어주시고 저 핏보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리클레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